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 가짜 가짜 코가 되어서 오셨군요. 내가 말이 좀 어눌해. 코가 또 막혔어. 여기 목소리 들려? 테레집이야. 안색이 안 좋아요. 아직 졸리가 이제. 아프진 않아 얘들아. 얘들아 코 수술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코 수술 아픈 수술이 아니야. 불편하지. 그래서 원래는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프로포폴을 마취하고 나면은 내가 오늘 2시 반에 수술했거든. 그래서 24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 안 된대. 그래서 내일 3시까지 대원이 집에 있다가 갈 생각이야. 그리고 내가 한번 수술을 했잖아. 그러니까 얘가 고인물이 돼가지고 죽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어. 죽을 먹을 때 간장을 넣잖아? 솔직히 맛은 못 느끼거든? 심리적으로 맛있어 이제. 일단은 제대로 된 코어 공개는 얘들아 4월 말에 하지 않을까 싶어. 왕님이 마스크 했어? 어, 내 모바 가리고 있어. 혹시 왜? 직구 좀 공개되지 않기 위해. 어, 이미 까뚜루대로 다 공개됐어. 아 그래? 가짜 코가 됐어. 원래 가짜 코였지만 이 코는 내 코가 아니야. 이미 의사 선생님의 코지. 나에게 진짜는 이미 사라져버렸어. 안녕히 계세요. 나는 내가 언제 10만 원이나 썼지 히히. 안녕하세요. 페이크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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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왕님이 어, 원하는 편입니다. 시계 저녁이라고? 저 내 건데? 내 코 괜찮아? 뭐 하는 거야? 어? 아 오늘 코 수술해가지고 코스프레야? 비슷해? 이번엔 오른쪽 귀는 골받은 거야? 귀 없어? 아니 왜 갈비뼈 했어? 왕님이 이 코를 막고 있는 이 기관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라.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. 아 신경 쓰지 말고 방송해. 아유 나 신경 쓰지 마. 응. 어, 집주인이에요? 헬로.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요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?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뭐예요? 아 헤드폰. 재원군에게 묻습니다. 코 수술 누가 협찬하면 한다? 안 한다? 저는 안 할게요. 왜 제 코를 보고 말씀하세요? 아니요. 이거 아직 결과가 나올 코가 아니에요. 결과가 안 나와도 알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악담 아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때. 뒷담할게요. 그 아세요? 돌리형 메이플 그 터지고 차 계약 취소했대요. 한
사주전한테 전화! 야 나 이번에 못 살까? 드디어 내가 차를 사는구나!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저희 집 왔거든요? 전화! 차 취소했다! 이러던데 돌령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. 돌령? 어. 돌령 번호 있나? 어 이따 가자. 나 저번에 돌령 번호를 바뀐 걸 찾아 안 해가지고. 돌령 번호 바뀌었어? 어. 010? 어? 전화했는데 돌령 뭐해? 했는데 누구세요? 그렇게 한번 받아봐. 돌령! 방송 중이야? 이거 나가도 돼? 목소리? 나 노솔린데? 그래 말해 바보. 아! 아! 내가 노솔린데? 아 나도 노솔린데? 아닌데? 내가 노솔린데? 안돼 내가 노솔린데? 아 이제 내가 노솔린데? 아 나 파이어? 아 나 파이어 물 워터? 아 워터? 너 노터? 뭐해? 뭐야 저기 와나나 같이 있어? 뭐 어떻게 알았지? 아닌데? 나 놀린데? 뭐해 나 방송 중이라고. 그래? 아닌데? 모르겠는데? 나도 방송 중인데? 모독이라고요? 어 모독님이야. 뭐야 언제 올라왔어? 노솔린님. 네. 내가 뭐하고 있어? 나 지금 뭐 하는데? 지금 혁덕효가 나왔어. 아빠도 말하는데 그리고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모독님은 돌림 부를 때 이렇게 불러. 야 노돌리. 그 노돌리가 노돌리 부르는 거잖아. 아 내가 이렇게 부르지. 그 노돌리를 불러봐. 노돌리 버전들. 앙! 앙! 도망가자. 아 잠깐. 차를 안 불러봤잖아요. 아 맞다. 맞다. 서로만 얘기하다 볼륨을 불겠다. 배식 마젠타 vs 레바. 레바는 음식이 양이 많아서 힘들고 마젠타는 음식 자체가 끔찍해서 그래. 그래서 질로 따지면은 마젠타가 이기고 양으로 따지면 레바가 이겨요. 뭐 하는 거야? 레바 못참. 아 오늘 어이 박지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. 어 박지 난 너가 너무 좋아. 박지는 진짜 미친놈이야. 박지 옆에서 아니라군 이러고 있어. 오늘 박지가 트위터에 DM을 받아놨거든? 박지한테 일본 여자가 번역기까지 돌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 남자친구 친구가 당신을 닮으려 한다. 이해를 할 수 없다. 나는 화가 나서 버틸 수가 없다. 저번에 유튜버들끼리 차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박지 형이 왔었어. 나 형터캠도 있을 때 그래서 막 형터캠 야 레바야 나 지금 박지 이 새끼는 진짜더라고. 심지어 형터캠이 처음에 나한테 뭐라 했지 알아? 아니 박지한테 왜 그러잖아. 박지 여기 나쁜 애 아닐 것 같아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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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했었거든? 근데 나중에 가서 혜화 나 네가 왜 그러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막 박지 형이 내가 뭐 어때서 막 이랬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. 다시 한번 보여줘. 내가 뭐 어때서 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. 뭐 박지 형이 뭔가 스타킹을 신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. 리사스 리사스. 아니 박지 형 스타킹 신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이러는데 내가 야 너 그거 신었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박지 나 미친 새끼 이거 그러니까 다음이야 아 싫어 어 맞네? 나 머리 좀 감아야겠다. 대원아 나 머리 감겨줘. 알았어. 이게 코스술 할 때는 누가 머리 감겨줘야 되거든요. 곱기 아저씨는 죽었어. 근데 어떻게 감죠? 여기 누우세요 여기. 어우 들어. 아 좋습니다. 아니 저기요. 저기 머리 감겨달라고 해서. 아니 물칠밖에 안 했잖아. 감겨달라 했으니까 샴푸질은 해달 안 해가지고. 샴푸질도 해주세요. 물칠도 더 해주세요. 온도 적당하세요? 차가워요. 이 인생이 그런 겁니다. 스파워 헹구고 싶은 데 있으세요? 그래 나를 쏘. 그랬냐면 남자의 자존심인데? 그 자존심을 깎아내야죠. 네. 으악! 이게 들어갔어요! 으악! 오! 오! 이거 완벽한데요? 오! 아, 저기요. 누렸어요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